넓게 살고 싶은, 넓게 살고 싶은 것이 이 박진영 가수의 꿈이었다. 그런데 일찍이 우리가 대학교를 가고 가수를 하면서 일찍이 20만 원을 벌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자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20억을 벌고 나서도 뭔가 마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이 없다는 거야. 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걸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뭔가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면 이 가수 생활에서 만족을 잃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나는 공부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명예와 지위도 얻고 그러는데 역시 돈 20억 번 것보다는 좀 더 마음이 좀 편한데 그러나 역시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될까? 가수로서 20억도 벌었고 그리고 내가 명예도 얻었고 밑과도 공부도 했는데 뭔가 자신이 만족이 없는 걸 보고 참 마음 아파하면서 뭘 해야 내 마음속에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가수가 함께 원하는 그래 내가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웃들에게 좀 돈을 나눠줘보자. 구제도 해보고 어린 사람에게 좀 나눠보자. 그래서 이분이 돈을 이제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고 어린 사람을 찾아서 격려도 하고 이런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역시 해도 마음에 내가 원하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며 심지어 자기 몸의 주체도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엄청난 돈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참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지위도 얻기도 했고 남에게 부재도 해주기도 했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을 알면서 역시 내 마음에 뭔가 어떤 주체, 주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불경을 보기 시작하고 코로나를 보기 시작하고 과학책을 지금 보면서 열심히 지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뭐다. 주체가 뭐냐? 그것을 찾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참 도움과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결국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한 명예로 만족할 수 없고 남에게 부재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이 박진영 씨는 힐링 캠프에서 제가 다른 데를 또 잠깐 보니까 이분이 17년 동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7종류의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고 3종류의 견과류를 먹고 15분 동안 채소죽과 두유, 미숫가루, 과일 등을 아침 식사로 하고 또 30분 체조하고 30분 발성 연습하고 2시간 운동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이 음악 세계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주 시간에 철저히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7년 동안.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좀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좀 더 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7년 동안 변함없이 그 시간 자기를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오로지 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그분이 그 삶이 결국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밖에 나와서 다닐 때는 지금 몇 시, 또 뭐 할 때는 몇 시, 이렇게 동네 사람이 오히려 그분의 태도를 보고 시간을 정확히 알듯이 그 칸트도 시간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박진영 씨도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오로지 노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야, 어떤 사람은 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뭐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박진영 가수가 하여튼 그분이 자기 안의 주체가 누구다, 자기 안의 주인이 분명히 누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가르침도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어디 주제권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 교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왜 이곳이 이 아시아가 됩니까? 로마 제국은 행정구역상 그 지역을 아시아도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소아시아는 아시아 도안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반도였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가 모여있는 곳을 뭐라 불렀다고요? 소아시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그 도시는 동서남북으로 발달하게 발달된 도로망의 덕택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도 이 라오디아 도시가 부유한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또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은행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한 유명한 약 나드향이라고 하는 보약을 만들었고, 부르기아 가루약을 기름에 대서 만드는 안연고, 그래서 안약을 그 도시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또한 판도 했던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라오디아 교회 실제적인 그 도시의 환경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진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분은 충성된 증이시오, 그러면서 창조주의 근본이며 창조의 주의 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주에는 연합 종교가 발전되고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아리안파나 유니테리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번째다. 예수조차도 하나님 창조물에 속한 사람이다. 그 중에 첫째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물의 어떤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예수 스스로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감사대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미지근한 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라오디아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이 미지근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남쪽 16km 지점에 볼레스에서 찬물을 끌어오게 될 때 인물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할 때쯤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합니다. 또 북쪽에 있는 10km 지점에 시에라 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게 되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 도착할 정도 되면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역겹다는 걸 알아요. 저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도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은 내가 뭐한다고, 내 입에서 뭐한다고요? 화여 예치라. 이것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복음의 활동보다는 사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변화보다는 개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기도와 영성훈련보다는 늘 부정적이며 문제점만 많은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은 너를 포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애매모한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라오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비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에요.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의 환경이 자신을 살피는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에 돈이 많아 금융업이 성행했고 양모 의료 사업으로 좋은 피복을 생산했고 또한 이름난 안약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실 때 저들을 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이 먼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물론 단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화상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집이 있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남편이 제대로 공급을 가져오니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예수님 저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 책망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 잣대로 정말 나를 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죄가 없는 것처럼 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늘 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잣대로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뭔가 뜨겁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처럼 탁월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뒤만 따라가는 남들이 하라고 그냥 따라가는 내 깃발도 없이 남의 깃발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훌러신학교라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미국의 훌러신학교가 그래도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곳에 맥가브란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 교회 안에 천명이든 만명이든 그 교회 안에는 10%만 깨어있다. 10%만. 그리고 90%는 눈을 감고 있다.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잠들고 있다. 근데 이 교수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들어 있는 10%는 깨우지 말라. 오늘 혹시 잠들고 계신 분 계속 자세요. 잠들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깨우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깨우면요. 눈이 말, 둥그레져가지고 말을 깨운 사람을 잡아먹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든 사람을 교회에서 잠깐 깨우면요 이게 교회가 뒤집어진다. 그가 잠든 사람을 조용히 재우라고 이렇게 계속 차게 나고 근데 눈을 잠깐 감은 사람 눈을 잠깐 감은 사람은 10%가 이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이 90%를 깨워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80%를
교회가 모두 다 함께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누가 깨어야 된다고요? 몇 프로? 10%가 그 일을 깃발을 두고 앞서 나가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가는 교수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 성도가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오든 우리는 각자 은사대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종합성도 진력의 꿈입니다. 연세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게 관계없이 우리 이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권면하셨는데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첫째 뭐로 권면하시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게 하라 했어요?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부유하라고 했어요? 믿지만 사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타협된 신앙에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으려면 높은 수준의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최강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강석에 들어있는 금 2g을 얻어내려고 1톤가량의 금강석을 정제하고 정연하고 순화해서 이 복잡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 2g이 나온다고 이것처럼 여기에 연단하라는 말 다시 말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라는 말은 결국은 믿음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8절에 욥은 아침마다 번지하시며 순간마다 뭐하시나이까?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금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단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단련할 때, 훈련할 때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아직도 미지근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뜨거운 정금처럼 그런 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서 다윗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동아리에 7번 단련한 은타도다. 이 동아리를 7번 달구어서 만든 그런 한 그 동아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7번 단련시켰다. 여러분 내가 상황 속에 어떻게 훈련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금다운 금이 되어서 이 사회에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단받지 않으면 항상 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도 항상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모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되지 않아서? 연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불순물이 내 안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연단하여 정말 금처럼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예요? 집이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고 라오디아교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모아서 단련하소서.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양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서 하나님이 기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나 오염의 그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여러분과 내가 금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흰옷을 입으라고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흰옷이라는 것이 의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인가? 결국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너무나 저들은 정말 벌거벗은 수치,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그 흰옷을 너희들이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나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봉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지 우리가 정욕에 끌려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노름을 끌려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약은 이 라우디아 도시에서 만든 것이 안약 아니에요. 저들 수술에 눈이 아프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영적인 눈은 밝게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속은 바로 볼 줄을 몰랐어요. 남에 대해서는 비난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았지만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은 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뭐 하자고요?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인슈지에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라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아내라는 엔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말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열정이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갖게 된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뭘 갖게 돼요? 열정을 갖고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주제권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미지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거 기억하나요? 베드로가 주님의 무리의 걸으심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열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가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 열정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다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 열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이혼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불용 상담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문만 열면 너희들이 그 비지근했던 그 믿음이 내가 너희들
삶의 주인이 되어서 참 뜨거워지고 그리고 열정 갖고 일하게 할 건데 왜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내버려 두냐?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다오. 하면서 지금 주님은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립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고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줬을 때 내가 너를 필요해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왜 사람 없이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은 마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마음을 책임으로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일곱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 하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1900년부터 휴거될 때까지 이제 있는 교회들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900년도에 자유주의 신신학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신학들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목사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핍니다. 신신학들에서 이 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신학.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비이성적이다. 신신학자였던 칼 알타이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을 죽었다. 이제 신이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신사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1900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신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의 종교에 착하기 위해서 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내세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다 신입니다.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이런 철학들이 이런 학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었던 사람들이 미지근해지는 것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뜨거워지도록 열심히 성경은 회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돈 벌고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고 열심을 내어 회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을 보고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한번 눈물로 회개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생에 한번 눈물로 회개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미지근해서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뭔가 뜨거워지도록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미지근함을 회개하는 낱낱이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나 자신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미진한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또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경건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늘 경건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의 기속 본능은 특별히 옛날부터 분해서 전염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 분은 영국의 보라고 하는 사람이 카나리아를 한 마리 사서 발목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꽃감도 씌워주면서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새장에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새장 문이 열려 카나리아가 날아갔습니다. 부모는 그 카나리아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돈을 줘가지고 이제 사방에 수송을 2개월 만에 발견했는데 카나리아가 아프리카 키네아 지방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카나리아가 그 고향까지 가는데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4,800km나 된다. 4,800km.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했고 18년 동안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그 기회가 됐을 때 4,800km를 나서 자기 고향으로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도 가만히야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믿나요? 믿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박진영 가수가 뭐가 20억을 벌어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거기서 취직을 얻어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구제를 해도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만족이 없게 됨을 인식하고 이제 나의 주체 나의 주인이 뭔가 자기는 그것을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하기 전에 내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올림픽 때는 런던에서 205개국이 출전해서 한국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메디가 됐어요? 메디가 됐어요? 5위가 됐어요. 205개국 나라 중에 메디요? 5위. 제가 학생 시절에는 한 65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65명이 한 반 안에서도 나는 5위가 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5개국에서 메디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말 자랑스러운 올림픽 그 로마 올림픽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드려봅니다. 단거리 달리기로 금메달을 세게 딴 일마 루돌프에 대한 이야기. 일마 루돌프는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폐렴을 가지고 손흥열과 그리고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쪽 다리와 다리 마비가 됐고 젊은 머리가 됐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10년 동안 보조기에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농구 코치에 의해서 이제 연습하는 그 농구장에 가게 됩니다. 언니가 농구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하면 이 코치에게 이렇게 훈련받으면 훌륭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살 된 보조기에 의해서 겨우 걷는 이 11살 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매일 10분씩만 도와주세요. 저는 언니처럼 농구선수는 될 수 없지만 세계적인 육상선수를 한번 배우십시오. 그 대신 선생님 저에게 매일 몇 분씩? 10분씩만 저를 도와달라고 코치 선생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불쌍해서 약속했어요. 매일 10분씩 와서 도와줬어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수년이 이어서 일만 이 헌물 훈련과 달리기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친한 친구와 달리기를 했는데 일만 부족과 이기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14살 때는 이제 테니스주의 중고등부 학교 유학생들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됐고 그리고 1956년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는 일마 루돌프는 이제 마지막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볼트처럼 100m에서 금메달 200m에서 금메달 400m 계주에서 모두 세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치에게 10분, 선생님 나에게 10분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고. 결국 그 하루의 10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의 10분이 그 인생을 변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매일 10분씩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매일 10분씩 성경을 읽을 것 같다면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게 될 거예요. 10분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면, 10분만 헌신할 수 있다면, 소아바벨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을 왜 안 해보겠어요? 내가 10분만 헌신하면, 10분만 투자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적이 뜨거워지는데 왜 이런 삶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지근한 자를 토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가는 이 시간을 한번 헌신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이 아니면 여보 당신 나에게 10분씩만 도와줘. 내가 성경 읽을 동안 10분 동안 아무 일도 좀 시키지 말아줘. 내 자신을 좀 훈련하고 정 안되면 구역장에게 정 안되면 교사들에게 나를 위해서 매일 10분씩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암송 체킹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은 다 체킹해주세요.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0분 투자 열정이 없다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사람이 10분이 그의 인생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10분을 투자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우리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보좌에 가장 가까운데 함께 앉다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광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로 다니. 무슨 노릇하니 왕도로 다니.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신앙 안에서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 물론 개인 사정에 있어서 꾸준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날 찬양대 대원처럼 한번 헌신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 오늘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작은 일이든 아니든 뭘 하고 하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 아닐까요? 그 사람이 천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왕노를 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영생 끝나고 하나님과 누리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10남매, 뭐 8남매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식들끼리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곁에 있고 싶어하는 자식들의 마음 아시나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보좌에 누가 가장 가까이 가겠어요? 이기는 사람. 성도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기시다. 교회 얼마큼 오래 나왔냐 그거 갖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뭐 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 가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박진영 씨 그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17년 동안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맡겼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한국사람 다 옛날에 많이 했다고. 왜 옛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17년 동안 했는데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는데 우리는 집안에서 교문의 시간은 그 시간에 어느 정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몸 앞에서 나 자신 훈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어요. 나는 시간에 어느 정도 짜여서 나 자신을 투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의 정에 그대로 쏘꼽히는 12여대 안에 경찰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네로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밑에 있는 지휘관에게 불러다가 12연대의 병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정의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면 나는 황제의 명예에서 너희들을 죽여야 돼. 그래 제발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아가고 40년 로마의 군인들이 정의 군인들이 40년 야 이런 일을 볼 때 그 로마의 종으로 갔던 그 자매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지 아시겠죠?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그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간증을 들었는지 아시겠죠? 로마의 군인 40년이라 지간이 물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변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호숫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 얼음을 봤어요. 그러고 나는 황제 명에서 늘 있는 곳에 빠뜨려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천막에 뜨거운 물을 뿌렸으니 빨리 너희들이 그곳에 뜨거운 물에 가서 녹음을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 뛰쳐나와 팬티를 한 번 추워서 얼굴도 그 몸이 삐쳐나가지고 그 몸에 뭐가 신나는 추워 그 순간 신나는 게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물속에 빠져 죽을 때 40명의 천사들이 내려가 그들이 한 친구가 신장만으로 죽으니까 이 천사가 그러지 하늘로 올라가 이치라니 그러니 장로 모자를 가져서 그리고 39명 남은 그곳에 자기 하나가 황해서 사실 결국은 그 추운 물속에 빠져 죽어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죽었을까요? 내 주님은 강해서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 믿음을 지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뜨거웠지 않아요. 믿으시면 안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매들 어떠십니까? 응?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짜고 그렇게 핍박받고 시험받을 때는 그 믿음을 지켰던 자매가 좋은 믿음 형제를 만나더니 형제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형제가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믿음이 서서히 약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서서히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기 시작합니다. 천년 때 가졌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 그러면서 믿음 좋은 형제 만나야지 목사님 그런 형제 만나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그러던 자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자리에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아? 처녀 때 더 믿음 좋은 사람 있지 않나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형제 만나가지고 혹시 믿음이 다운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처녀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형제 그런 믿음 없이 나의 가게 지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 때문에? 편안하니까 뭐 때문에? 살만하니까 뭐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 오히려 우리의 평안이 우리를 약하게 그러나 중국에서 지하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감옥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들으시면서 사는 거 기억하시나? 우리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교회 가면 내 맞고
머리를 깎이고 학교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우리는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나의 계집애는 하늘로,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이제 부모가 교회 가자니 왜 교회 가냐고 이렇게 하죠. 너무 지금 나약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성령,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배운 자일수록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남들보다 건강할 때 하나님 위해서 삽시다. 얼마나 감사해. 오히려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가 더 좋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닐까. 지금은 누구나 예수 믿게 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당연하니까, 사회에서 핍박을 안 하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뱉듯이 뱉어.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죠? 몇 도야? 36.5도. 물로 따지면 미지근한, 미지근한. 우리 몸이 그래, 미지근한. 이거 써먹지를 못하는, 미지근한 거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모아보는 것,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 지키고 계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이건 전쟁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개의 마지막 교회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이제 우리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부모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여러분의 날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바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을 때, 교회 못 나가게 했을 때, 집안에 큰 종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그렇게 시어머니가 핍박해도 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갔던 우리, 자식이 셋이 있을 때도